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가 끝나요, 아예. 아, 그렇죠. 아예 끝나는데, 네. 고생도 많으셨지. 일도 많, 이슈도 많고. 향후에 좀 어떻게 지내실 건지, 저거 봤을 때. 우리나라 딱 보면 다 보면 대통령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왜부터요? 왜 나오면은 다 갈 곳이 왜 감옥을 가야 되는지. 네. 아무리 그래도 나라 대통령이잖아. 네. 나라 대통령을 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딴 나라 둘러보면은 아무리 잘했건 못했건 그래도 어쨌든 나라의 큰 인물이고 왕인데 왕을 갖다 결국은 나는 감옥 보내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응? 나름대로 잘했잖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려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 근데 이분도 보면은 뒤에서 지금 어쨌든 잘했다는 사람도 많았고 못했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일이 많았지. 문재인 대통령 이슈가요? 문재인 대통령 나고 나서 어쨌든 뭐 근데 소문도 소문이지만 그래 이분이 못했다는 소리는 못해. 잘했는데 근데 어찌 둘러보면 D가 또 좋지는 않다고 보지.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감히 대통령님을 또 감옥 간다는 소리는 못하고. 네. 이제 또 드러나겠지. 또 이제 잘못된 거를 나는 이 나라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왜 굳이 끝났으면 조용히 보내드려야지. 네? 그거를 갖다가 또 파헤쳐서 못한 거를 왜 지금 와서 파헤치냐 이거지. 또 파헤친단 말이야. 또 이제 좋은 쪽이 아니라 또 나쁜 쪽을 다 뒤집어 갖고 또 끌어낼 거란 말이야. 또 그럼 또 한 번 또 이분이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또 법의 재판을 한번 또 받으려나. 좀 그런 게 보인다? 지금 뒤에서 자꾸 만드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마무리하고 고생하고 어쨌든 나왔으면 좋게 마무리돼서 나라의 왕인데 왕을 갖다 봐봐. 이전에도 봐봐. 다 갔어. 안 간 사람이 있어. 가서 죽고 뭐하고 뭐하는 게 우리나라 같지. 이러니까 될 것도 안 돼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좋은 방법은 그냥 좋게 내려왔으면 어쨌든 좋든 나쁘든 내려왔으면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어. 이걸 갖다가 또 이슈화를 만들어서 나쁘다 좋다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지. 그래도 고생하셨잖아. 어쨌든 임기간에 고생하셨고 어쨌든 나라 대통령이 되면 좋은 소리 들을 일이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좋은 소리가 없다? 없지 솔직히. 그러니까 눈물 흘릴 일이지 이게. 어쨌든 근데 잘한 것도 있지 못한 것도 있고 내 좋은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한 번은 또 이슈가 나지. 대문자가 이게 뭐가 또 올라온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